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좋은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네, 좋은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네, 또는 십자가 은혜를 자랑한다. 십자가 은혜를 자랑한다. 또는요, 주님의 죽음을 자랑한다. 네, 십자가 은혜가 뭐 주님의 죽음이죠. 네, 십자가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주님의 죽음을 자랑한다는 뜻도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예, 주님의 죽음을 자랑한다. 자, 우리 6장 14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그러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곳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아까 제가 그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누구나가 귀신들을 이기지 않느냐. 예. 그렇다기보다, 이렇게, 악한 기운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악한 기운들이 조금씩은 다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영적으로 전혀 있잖아요. 전혀. 탁함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랄까요. 조금의 어떤 악한 기운이 없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음 외에, 주님의 그 죽음을 통한 그 은혜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십자가의 은혜 외에 자랑할 게 없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의 정욕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서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세상의 정욕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이 고백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을 지나서 6장을 지나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니까, 사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성령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미 깨달은 건데, 성령과의 동행에 들어가니까 세상의 정욕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대단한 건데, 그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대요. 세상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정력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4절은요, 이게 영적 거장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거장만이. 야, 참.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 대단하네, 대단한 거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23절입니다. 재석유가 계속 말씀만 찾으니까 하기야. 뭐 재밌는 거 원하는 사람들은 뭐 듣다가 다 나가지 뭐. 근데 어떻게 뭐 생명길은 거친 거 그렇죠? 생명길은 거칠어요. 생명길은 거칠어. 생명길은요 진지해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대상에서 데려가면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가벼운 얘기도 많이 하지만, 환대상에서 제가 뭐 농담을 진하게 하고, 예, 또 가벼운 얘기도 가끔 하기도 하지만, 예, 농담을 뭐 전문으로 하고 뭐 예화 가운데 뭐 재밌는 얘기를 뭐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자, 우리 11장 23절에서 26절이요. 환희여 환희, 내가 너희에게 그 생명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 우리 환희가 부족한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울컥하는 거 보니까, 예. 그리스도의 신부로, 훗날, 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정말 서기 원합니다. 제 딸이지만, 너무 부족하고, 아직 연약한데, 예,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자. 지금 있잖아요. 26절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주님의 죽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제가 거리에 전도할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 죽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뭐 귀신들은 싫어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듣기 싫어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전도하는 그 모습 속에 이렇게 외치는 전도에 이렇게 쿵 할 때가 많아요. 누가 이렇게 외치는 전도 하면요. 여기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와, 귀하다. 이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누구라고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래요. 광야의 소리야, 소리. 어? 소리야, 소리. 침례 요한이 외치는 걸 참 옆에 흉내를 내볼게요. 여호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아이고, 미친 아이가 그냥, 응? 아이고, 메뚜기나, 메뚜기, 좀 전에 메뚜기 구워 먹었나 보다. 입가 그냥 까만데, 그냥. 제가 초등학교 때, 국립묘지 뒷산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옛날엔 거기가 막 나무가 심겨져 있고 막 풀이 많았거든요. 메뚜기가요, 따닷개비라고 그러나? 메뚜기가 이렇게 들판을 가면은 따다다다다다다 따닷개비가 막 날아다녀요. 친구들하고요 그걸 잡아다가 이렇게 연한 가지에다가 이 메뚜기 이 목쪽에요 목쪽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게 있어. 거기다 꽂아가지고 메뚜기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해가지고 그걸 구워요. 그걸 구우면요 고소한 냄새가 나. 그러니까 사실 내장을 빼서 구워야 되는데. 내장이랑 함께 하니까 조금 이렇게 씹다 보면요 이 메뚜기 내장 때문에 약간 비려요. 그런데 그거 빼놓고는 맛있어. 근데 한참 먹고 나면요 에이 네 입까지 봐라 까만 이러면 제 입까지 까만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 날개가 타다 보니까 메뚜기 날개가 타면서 그게 까만 재가 돼서 먹다 보면 입가가 까만데 아마 침대 요한은 입가가 까매가지고요 입가가 까맣게 돼. 여러분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수염처럼 보이죠? 수염처럼. 아마도 약간 조금 그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31절입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데, 자, 그랬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주님의 죽음을 자랑하는 거다. 그쵸? 주님의 죽음을.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주님의 죽음의 그 가치를 되새김질하고 사실 있잖아요. 십자가는요. 사실 십자가는 주님의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지만 또 한 가지 있죠. 또 한 가지는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야.
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요.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어질 게 뭐냐면, 나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삶 가운데 죽어야 돼. 주님의 죽음을 자랑하면서 내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죽어야 돼. 주님의 말씀 앞에 안 죽으면요, 이 땅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주님의 죽음을 자랑하는 거지만 또한 나의 죽음을 자랑해야 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자랑해야 돼요. 15장 3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이게 자랑이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기 자랑이라니까, 자랑이다. 주님의 죽음의 뒤를 따라서 나도 삶 가운데 죽는다. 이게 내 자랑이다. 참, 그쵸? 특히 어떤, 뭐 앞에서 죽음이에요? 죄 앞에서 죽는 거예요. 죄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아마 그 제 예상이 맞을 텐데 80% 이상이 천국 갈 겁니다.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은요 80% 이상이 천국 갈 거예요. 천국을 굉장히 높은 거예요. 80% 이상. 그러니까 대박이야. 80%. 자, 90% 말을 못 하겠어요. 어느 때가 되면 90%도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80%. 80%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자, 16장 24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럼 뭐를 인정할까요? 나는 인정하지 않고 그럼 뭘 인정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육체의 정욕을 부인해야 돼요. 이 육체의 정욕은요,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요. 충돌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으라 이거예요. 죽어라. 죄 앞에서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어라.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주님의 죽음을 자랑도 해야 되지만 내 죽음도 자랑해. 내 죽음도. 내 죽음도 자랑할 만큼 자랑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 나도 삶 가운데 말씀 앞에서 죽는 거, 죄 앞에서 죽는 거를 자랑하는 수준까지 와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야, 이 영적 거장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아, 2000년 전에 이 거장이 만약 이 시대에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를 향해서 호통을 쳤을까요? 주님,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믿음을 벗어나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믿음을 벗어나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저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주님, 속타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정말 많은 교회 안에 믿음 실종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대를 가지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간들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